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현대시 이상의 거울 들어갈 차례입니다. 페이지로는 29페이지고요. 지난 시간부터 내가 알고 있지 두 편씩 하면서 넓게 넓게 이제는 세부적으로 원칙, 동그라미 세모 원칙 배웠고 그리고 다음에 현대시를 볼 때는 이라는 학습법도 여러분들 다 배우셔서 조금은 넓게 그리고 포인트를 잡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발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두 번의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어. 어쨌든 우리 끝까지 마무리 잘할 거고요. 자,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사실 내가 작가를 막 강조하지 않잖아. 왜냐면 너희들은 현대시 학습을 배우는 거니까 나한테. 근데 이제 이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쯤은 거론을 해야 하는 게 초현실주의 작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말 그대로야 현실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상한 시를 많이 쓴 보통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거든. 이상은 참 이상한 시를 많이 쓰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자, 어쨌든 잠깐 봐주시면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보이시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 물론 초현실주의가 그리고 이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시간은 그걸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당장 보여지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하자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상 작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시를 쓰지 않는 대표적인 초현실 작가 그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기법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사실은 평범하진 않긴 한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자,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배지 국어 학원의 고1 학생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할 때 배웠냐면 그 생명이서 작품과 그 다음에 윤동주의 작품을 할 때 물론 대표적인 윤동주의 특징이기는 한데 중요해서 제가 요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아를 나를 나눈다. 윤동주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러는 작가로서 이상도 또한 그 부분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나는 그냥 나야. 겉 외면의 나야. 겉모습이고요. 내 내면에는 또 다른 나가 있어. 사실 누구나 그렇다니까. 또 다른 나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겉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전 지금 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국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 내면에는 또 다른 나는 또 다른 걸 원할 수 있거든. 나는 국어 강의가 너무 싫어. 나는 거짓말했나 봅니다. 지금 거짓말인가 봐. 살에 걸려서. 내면 나는 무언가 더 다른 큰 걸 하고 싶어라든가 뭐 아니면 지금의 내가 너무 싫고 내 안에 나는 또 다른 내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아를 나누더라. 그랬을 때 기억하니 윤동주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를 나눠놓고 외면의 나는 너무 싫어. 너무나 소극적이야. 더구나 일제강점기 하에 너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서 내 내면 속의 나처럼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 놓고 그 내면의 나는 뭔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조금 더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게 대부분의 윤동주의 시 특징이라면 했어요. 지난 시간에 특징이라면 이상도 역시 두 개로 나눈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이고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시야. 나눈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미리 여기다가 쓰고 갑니다. 자아를 현실적인 자아라고 해도 되고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외면적 자아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 두 개의 자아를 놓고 두 개의 자아와 이거는 반대라고 하지 이따가 좀 써줄게 이따가 핵심은 다시 쓸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내면의 자아 내면적 자아라고 할까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본질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자아라고 써볼게요. 왜냐하면 이상적이라기보다 이상은 어떤 특징이냐면 내 내면은 훌륭하고 좋고 내 외면은 별로야 라는 윤동주의 특징과는 조금 다르게 자아가 둘로 쪼개졌어. 난 하나가 아니야. 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내 내면은 또 다른 내가 있어. 이런 초점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이른바 이제 이게 주제로 들어갈 거라서 기억하세요. 분열되었어 라는 표현을 쓸 거고 분열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상희 씨는요, 굉장히 세모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
사실은 일제 치하죠. 일제 강점기 하에 시를 쓴 작가이다 보니까 그런 내면을 더 드러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일제 강점기니까 이러고 시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빼고 얘기를 하자면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현대인들이 왜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뭐 또렷한 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그래서 자아 분열을 세모로 볼 겁니다. 부정적으로 볼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이게 분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한다거나 함께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모양이 아니더라.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가 대표적인 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설이 길었는데 얘들아 힘내 길지 않아 이 시 서설이 길었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걸로 단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핵심을 이걸로 기억하시고 저는 시를 그냥 쭉 가면 되겠습니다. 단지 쭉 가긴 갈 건데 단지 하나 현실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를 이 시에서는 똑같이 나라고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나가 달라. 근데 두 개야. 두 개니까 구분은 해줘야 되잖아. 그것만 하면 되거든 얘들아. 이 시는 힘내. 그래서 현실적 자아는 우리가 왜 동그라미 세모는 하지 말자고. 긍정 부정 자아가 아니거든 이거는. 자아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적 자아는 제가 네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까? 네모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내면을 자아를 이렇게 마름모 정도? 동그라미 세워보니까 도형이 남는 게 없어. 근데 약간 비슷한 듯 다른? 그런 자아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남과 완전히 남과 같은 건 아니죠. 난데 뭐 어렵지. 이게 바로 이상시야. 원래 이상시가 어려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 그냥 쭉 갈게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그렇죠. 거울은 왠지 뭔가 먹먹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왜 거울이 나왔냐면, 자, 거울 초점까지 할게요. 중요해서. 자, 거울을 이쪽으로 좀 빼겠습니다. 자, 거울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도구거든. 그래서 거울을 보면 똑같은 내가 보여요. 근데 그 똑같은 내가 정말 똑같은 나일까? 이런 시예요. 또 다른 내 내면에 또 다른 나를 비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울 속에 나가고 내가 그 거울을 뚫고 들어가서 악수를 할 수는 없어.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어요. 즉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를 만지거나 함께하거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절, 막아주는 매개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거울은 얘들아 나중에 시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거울이라든가 유리창,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물 이런 소재를 통해서 나를 비춰주지만 그것이 그렇지만 그 속에 함께할 수 없는 내 자아를 둘로 쪼개서 보여주는 그래서 연결도 되지만 단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개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연결과 단절의 의미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매개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거울은 기본적으로 중요 소재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거나 거울 속에도 네 개는 귀가 있어요. 거울 속에 있는 나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나 말고 여기 본질적인 내 내면 속의 나를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거울 속의 나에게도 요거 표시하면 된다니까. 나와 나를 구분하는 거. 만약에 이 작품이 내신용이라면 100%예요. 겉의 나와 내면의 나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해야지. 그리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여기서 내가 실제의 나죠. 현실적인 나.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요. 귀가 있는데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왜? 단절돼 있어요. 그리고 달라. 저 자아와 나, 거울 속의 나와. 요거 한 번은 써줄까? 얘를 거울 속의 자아라고 한다면 얘는 거울 밖의 자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줄까? 아까 썼지만 현실적 자아. 본질적 자아, 내 내면 속의 자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귀가 두 개 있는데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두 개가 이 자아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관계임을 소통할 수 없다는 건 나누어져 있다.
하나가 아니야. 합체돼서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야. 나눠졌어. 즉 분열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얘기 하고 싶은 거라고 얘들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거울 속에 나는 거울 속에 나니까 이렇게 할게요. 왼손잡이고요. 내 악수를 겉에 바깥에 있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조차를 모르는 왼손잡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반대로 거울은 비춰지니까 어쨌든 나와 다르죠. 그리고 내가 악수하고자 해도 악수를 해요. 무언가 악수를 상대방과 할 때는 화해를 하거나 소통을 할 건데 그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악수 서로 화해도 안 되고 소통도 되지 않는 또 다른 나라고 보여진다는 거지. 분열되어 있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봤습니까? 거울 속에 나고요. 얘는 실제 겉모습의 나지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만은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겉에 있는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무슨 뜻인지 알지? 아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만나 그나마 만져보지를 못하는 건 단절의 의미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거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만나보기라도 할 수 있잖아. 는 또한 연결의 의미죠. 이게 바로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 만은 그러니까 겉에 있는 현실에 나는 거울이 없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는 늘 내가 있어요. 거울 속에 내는 항상 존재하지. 내가 거울을 갖지 않아도.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외로된 사업, 즉 외로운 사업, 무언가 자기만의 사업, 일에 골몰하고 있을 거예요. 나와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일을 골몰하고 있을 거예요.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거울 속에 나는 거울 속에 나오 네모와 이게 헷갈려. 말은 뭐가 거울 속에 나가 말은 뭐였어, 그렇죠? 나는 참 나와는 실제의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뭔가 다른데 또 꽤 닮았어, 그렇지? 참 적절히 잘 도형을 제가 찾았어요, 그렇지? 닮았는데 좀 달라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하오. 왜냐하면 근심하고 지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소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섭섭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자, 어찌 됐거나 전반적으로 아까 봤습니까? 악수를 받을 줄 몰라요 라고 하는 이 부분 또 부정적. 왜냐하면 화해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딱한 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부정적. 이거 왜 내가 약하게 하냐면 얘하고 헷갈릴까 봐 하지마. 헷갈려. 그냥 전반적으로 얘들아 소통이 되지 않고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서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가 주제인 작품이에요. 흐름 이해하시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 작품은 얘들아 초점 보이시죠? 이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요거 지우고 제가 요거 정리. 여러분들은 이것은 핵심이다 있죠?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자, 정리할게요. 자, 주제 쓰고 할까? 현대인의 주제 점점 안 했다. 쓰세요. 자, 분열 하셔도 되고요. 이거에 대한 갈등. 왜냐면 번뇌. 왜냐면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똑같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 거울 속의 나라고 지칭을 해서 두 개의 나가 나옵니다만 중요한 초점은 이게 현실적인 현실적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이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지금 너희가 나 쳐다보고 있잖아. 이걸 현실적으로 현실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현실적 자아라고 표현하느냐 아니면 외면 겉이니까 외면적 자아라고 표현하느냐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에 내면적 자아라고 써도 되고 본질적 써도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무의식적인 자아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나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하고 있는 거지. 하나로 고정된 단어를 생각하시면 공부할 때 항상 헷갈려. 이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아가 나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자아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서로 분열됐다는 것 자체는 화합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화합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그냥 나누어져 있어. 뭐 아니면 우리 내용들을 하자면 화해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현대인의 어떤 자아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똑같은 나가 두 개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작품이었죠. 사실 윤동주 작품이 자아분열로는 너무나 자아분열이라고 할 수 없지. 윤동주는 이상적 자아를 모시고 있듯하는 작품이니까. 하지만 두 개를 짬뽕해서 이상의 시와 윤동주의 시를 짬뽕해서 문제 내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실 때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 윤동 이상은 세모입니다. 속상해 나빠로 끝나는 거 보이지 얘들아?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여기 해줘 해줘. 또 그냥 세모 부정적 이렇게 해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문제 푸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작품 마무리하고요. 다음 작품 바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되고요. 이용학은 기출시인으로서 너무 유명한 시인이잖아. 이제껏 작품이 많이 나왔던 작가입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쉽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시 당시가 이제 어쨌든 일제의 강점기 하에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지? 워낙 일제한테 빼앗기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일제가 못 살게 굴다 보니 살 수가 없어서 우리의 농토 터전 집도 버리고요. 여러 곳을 유랑 떠나면서 여기서 여러 곳이라고 하는 건 주로 저쪽 북쪽 간도 지방 쪽으로 가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러시아 그쪽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을 유이민 그러니까 떠돌아다녔다 혹은 유랑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떠돌아다녔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유랑민의 역할을 하면서 왜냐면 그렇게서라도 돈을 벌어야 자식들을 먹여 살 수가 있고 뭔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아버님이 그런 타지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그런 아픔 그 아픔은 이제 개인의 아픔만은 아니겠지 근데 어찌됐던 그런 슬픔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이 작품은 구석구석 볼 필요는 없고요. 쭉 그 슬픔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한번 확인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요. 일갓집도 아니고요. 일갓집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집 쉽게 얘기할게 친척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요 뒤에 있어서 미리 얘기할게 노령이라든가 여기 외우지 마세요. 이 노령이 어디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뒤에 내려오면 아무울만의 파선이라든가 설롱한 니코 리스크 이런 단어들이 이게 어느 지역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만 하세요. 외우진 마세요. 러시아의 한 지역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러시아의 한 지역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즉 우리 국토 고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이 유랑민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버지가 유랑을 떠나시면서 이제 일을 하셨던 거거든. 그러니까 타국에서 그러니 여기서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은 타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서러울 판인데 그게 아니라 타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잖아. 그런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요. 보이셨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조차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 침대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버지가 누워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없는 거야. 거기서의 최후의 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밤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찼죠. 여기서의 풀벌레 소리는 뭐 당연히 슬픔이란 표현은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는 찌릿찌릿한 풀벌레 소리 울음소리는 부정적인 슬픔의 소리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슬픔은 더욱 부각되고 비극성은 더욱 강조가 될 겁니다. 뭐 어찌됐거나 아버지가 타지에서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죠. 굳이 표현법을 하나를 하고 가자면 우리 집 아니야. 그 다음 넓게 친척집 아니야. 더 넓게 갈까요? 우리 마을을 넘어선 우리의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우리 고향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그렇죠. 여기 굳이 표현법 하자면 점층법 쓰였습니다. 이런 거 연습할 줄 알지?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그러니까 타지 타국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라온 키운이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 보통 돌아가실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일만의 파손도 설롱한 니코스크리의 밤도 완전히 니코 리스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타지에서의 생활도 잊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어쨌든 이제는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없는 처지, 즉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침을 반드시 뵌 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것도 초점이지만 중요한 초점은 여기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야. 세 줄.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타국을 자꾸만 지칭을 한다는 건 유랑민으로서의 아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타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도 초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시 피지 않는,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원래 한 칸씩 내가 띄우자니? 필기 해주기 위해서. 너희도 찌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줄인 것도 있고요. 자, 여기 잠깐만 봐주시면 중요한 초점이어서. 자, 여기 할게요. 요만큼은 이제 여기가 가장 시험 표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이렇게 표현했어.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이요. 그러니까 눈을 이제 더 이상은 다시는 뜨지 못하시는 거죠. 왜?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 피지 못한 꿈에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아버지가 꿈에 꽃봉오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꿈이 있었겠죠, 아버지도. 그런데 그게 피지 못했어요. 그냥 봉오리인 채로 있었는데 그게 가라앉고 사라지고. 그리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입술이 뭐 이렇게 퍼렇게 되거나 뭐 이러셨겠지. 그래서 심장이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영원히 정지했음을 보여준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정지했죠. 자, 어떤 느낌이 들어 얘들아? 중요한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했다? 보통은 사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그대로 울음을 다루고 정말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정말 담담하게 그냥 있는 사실, 슬픈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듯한 사실을 나열하듯 그냥 객관적으로 굉장히 뭐가 되어 있어? 감정이 절제되어 있잖아. 이 표현에 대한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시고요. 손발은 식어갖고 입술은 정지를 가리켰고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까지 그냥 담담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아버지의 죽음을 감정 절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가 이 시에서 아주 많이 질문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어찌 됐거나 저찌 됐거나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의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그대의 울음을 다 울었고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요.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과 맨 여기가 유사하죠? 보이시죠? 물론 맨 앞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 정도 같은 것이 거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도 수미상관으로 봅니다. 이런 거야. 실제 시를 보면서 이론으로 수미상관이란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작품과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럴 때 수미상관, 이 정도도 수미상관 이런 걸 보는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낯선 시를 여러분이 대응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어려운 작품 아니어서 여기까지로 마무리할 거고요. 요 작품 지우고 제가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주제는 아버지의 죽음이죠. 근데 그거에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타지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비참한 죽음과 유이민이죠. 유랑민 괜찮습니다. 내 삶의 모습 혹은 아픔, 비애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모두 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여기에서는 고향이 초점 잡아드릴게요. 아닌 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초점. 아닌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유이민의 삶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타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일제 강점기 하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어디에도 긍정이 있을 순 없겠죠. 부정적인 표현 맞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원래 이용하기 이런 작품 많이 써요. 일제강점기니까. 사실 일제강점기 누군들. 근데 특히나 이렇게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비참함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낡은 집 유명하죠. 그런 작품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수업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이 우리 막강 마지막 시간이네. 마지막 시간에는 더 힘차게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우리 재밌게 수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